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리 보는 5월 11일 월요일 토픽 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이 특징주 정화 먼저 해볼 텐데 상승한 종목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1분기 호실적에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고, 둘째, 화이브라더스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매각 추진 소식에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셋째, 나이백 같은 경우에는 폐섬유화 치료제 전 임상 유효성 검증 모멘텀이 지속되며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서는 전일 특징주 점검, 하락한 종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레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 부진에 약세를 보였고, 둘째, 이랴 같은 경우에는 주주 배정, 유상증자 물량, 추가 상장 예정 속에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셋째, 메이슨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투자주의 종목 지정 및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예고 속에 약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서는 5월 11일 월요일에 관심 갖고 봐야 될 섹터 및 종목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OLED 관련주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올해 전체 스마트폰 시장에서 유기 발광 다이오드 디스플레이를 적용한 제품 비중이 35.6%에 달할 전망입니다. 시장 조사 업체 트랜스포스 산하 위츠뷰에 따르면 스마트폰 시장의 OLED 보급률 전망치 35.6%는 기존 전망치 37.7% 대비 낮아졌지만, 작년보다는 OLED 디스플레이 보급률이 늘어난 수치라며, 앞으로 중급, 고급 스마트폰의 액정 표시 장치 LCD보다 OLED 디스플레이 적용이 늘어나면서 주류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OLED 관련주인 실리콘웍스나 힘스, 제이스텍, ICD,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종목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서는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관련주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미국과 중국의 무역 대표단이 전화회담을 통해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중국의 신화통신이 8일에 보도를 하였습니다. 신화통신은 이들은 1단계 무역 협상을 이행해 유익한 환경을 함께 조성하기로 합의했다며, 거시경제와 공중보건에 대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상장되어 있는 중국 관련주들, 컬러레이나 GRT, 골든센츄리, 헝셩그룹, 오가닉티 코스메틱 같은 종목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서는 비철금속 관련주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현지 시간으로 5월 8일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 구리 선물 7월물 가격은 1.43% 상승한 2.3805를 기록하였습니다. 구리 선물 가격은 최근 코로나19 충격으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지만, 현재는 올해의 저점 대비 20% 이상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비철금속 관련주인 현대 BNG 스틸이나 알루코, 대창, 국외신동, 이구산업 같은 종목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특히 이구산업이나 국외신동 같은 경우에는 김태년 의원의 관련주로도 관련이 있는 종목인데, 김태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경선에서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김태년 의원 관련주로도 이구산업과 국외신동은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더 관심을 갖고 보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미리 보는 5월 11일 월요일 토픽 종목에 대해서 내용 전달 전부 드렸고요.
방송 보시고 유익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해주시고 댓글에 영상 유익하게 잘 봤다라고 남겨주시면 방송하는 데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셔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